너무 화난다. 서 팀장 어디 가? 부산.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뭐? 엄마. 아, 왜 이제 와? 도윤이가 왜? 도윤이가 왜 백혈구 검사를 해? 아니 글쎄, 장염기가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윤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야.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이걸 어쩌니? 급히 큰 병원으로 옮기던 중 전 뒷목을 한 번 더 잡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핑계로 휴양을 즐기는 동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아이고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날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질라서 내 돈으로 8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묵어? 정신적 피해보상 미리 땡겨받은 거야. 끝까지 당당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했다고 치자. 너 내 돈 써짓길 시간에 애 출생신고는 했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 그 전에 나한테 싹싹 빌어. 뭐?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그만해, 그만. 내가 왜? 싫어? 그럼 나도 출생신고 내 기분 내킬 때 할 거야. 자기 자식을. 자식을 담보로 협박을 해. 아빠가 할 수는 없어. 안 돼요, 진짜? 남편이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관계법을 보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음흠. 지금 사실혼이라서 혼인신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혼외자의 이제 부잖아요.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엄마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를 전혀 몰라야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엄마 이름도 아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죠. 아빠가 출생신고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엄마가 혼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친생 추정 때문에 혼인한 사람의 남편의 이제 자녀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혼외자의 남편이 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이런 경우에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부도할 수 있다라는 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당한 사유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진짜 내 아들을. 아니 치다만 맞아?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이 정도면. 에이. 사이코다. 와, 진짜 철없다.